이 2차식하고 요 1차식이 두 교점 나왔지. 두 교점. 두근 두근. 이거 형님 오셨습니까? 그은 게 나가 말이지. 또 나타났다. 전라도 깡패. 그은 게 나가 말이지. 그러니까 두근 나왔으니까 그은 게 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통합식을 만들어야 될까? 통합식. 그치? YY 같으니까 같은 Y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같다고 둘수 있거든.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가 2X 마이너스 3이야.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에 넘어오면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빼버리고 A 플러스 2 이렇게 정리되겠나? 이거 빨리 한 거. 맞지? 이거 천천히 해봐. 천천히 기다려줄게. 못 기다리겠다. 이렇게 됐지? 그은 게 말이지. 이제 나왔다. 그은 게 말이지. 두근 나왔으니까 그은 게 말이지. 아이고 형님요. 그럼 여기서 한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오니까 다른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가 되는 거야. 이거를 알아야 돼. 이거 켤레 관계. 신발 왼쪽 오른쪽 한 켤레라 그러잖아. 무리수에서도 왼쪽 오른쪽 이렇게 보는 건데, 뭐 그렇게까지 짝이다. 이거 짝. 이 켤레다. 왼쪽 오른쪽 플러스 마이너스 짝이다. 한 짝이다. 그래서 그은 게 말이지.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면 두 근의 합은 짝짝 4가 되지. 그러면 1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A 플러스 2가 되잖아. 이게 있잖아. 마이너스 A분의 B. 그지? 그럼 여기 A의 값은 2 나왔나? A2. 그 다음에 B를 찾은데 또 역시 그은 게 말이지. B 값은 요거잖아. 요거. 이거 조심하라. B가 이거 B 플러스 3이 두 근의 곱이거든. 응? 두 근의 곱. 합차 공식 있잖아. 그래서 A, 여기 1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1분의 얼마, 1분의 얼마 이렇게 됐으니까. 두개 곱하면 완전 제곱식이니까 4 마이너스 5지? 합차 공식. 그럼 마이너스 1이네. 이게 맞나? 이게 마이너스 1. 그럼 B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래서 그은 게 말이지. 이제 두문 가십시오. 깡패 보내고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근계 말이지를 풀면 된다. 여기까지 하자.